그렇죠. 툴박스에서 지금 이제 여기 네개 했고요. 예, 슬라이스 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툴을 눌러보면 크게 네 가지의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슬라이스 툴은 뭐 하는 녀석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슬라이스 툴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말로 하면 옛날엔 자주 사용했어요. 여기서 옛날이라 하면 한 15년 전 정도에 많이 썼습니다. 자, 지난번에 완성되어 있는 웹페이지를 보고 HTML을 짤때 옛날에는 이걸 뭐로 한다라고 했냐면 테이블로 레이아웃을 짰었어요. 테이블 레이아웃을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짜주던 녀석이 이 슬라이스 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좀 전에 문서. 여기는 뭐 웹페이지가 아니라 마땅한 게 없네. 일단은 사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슬라이스 툴이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테이블처럼 레이아웃 용도로 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예요.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게 한꺼번에 웹페이지에서 로드를 하면 즉 인터넷으로 저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다라고 치면 웹페이지에서 저 이미지가 나오는 순간은 어떤 때냐면 저 이미지가 한꺼번에 다 떴을 때만 브라우저에 나와요. 그런데 얘를 조각조각 내서 예를 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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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약에 조각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통으로 다 로드 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로드되고 이 부분 로드되고 이 부분 해서 다 쪼개서 로드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뜬 다음에 하니까 아 아직 뜨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한 통으로 다운로드를 해버리면 얘가 다 로드되기 전에는 지금 뭐가 하고 있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모뎀 시절에 띵띠리띵띵 치 하던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하던 그 시절에는 모뎀이 뭐 5, 6K니 12K니 126이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워낙 옛날 일이라 초당 56KB 이런 식으로 다운받던 시절에는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는 느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해당 네트워크에서 이 사이트를 보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그러니까 요만큼 찔끔 보이고 좀 있으면 요만큼 해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보여요. 속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돼 있을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쪼개버리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면 얘 하나하나 부분 해서 불러오니까 그럴 때이 슬라이스 툴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자, 저와 똑같은 환경 좀 만들게요. 지금 걔를 하려면 얘는 뭐랑 같이 써야 편하냐면 가이드랑 같이 써야 편합니다. 가이드를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가이드가 나타나게 하려면 편하게 룰러가 열려 있어야 돼요. 룰러는 Ctrl R입니다. Ctrl 플러스 R 하면 여기 룰러가 눈금자예요. 여기 위에 왼쪽에 눈금자가 나오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Ctrl R 해서 눈금자가 나온 상태에서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4개만 뽑을게요. 둘, 셋. 대충 이렇게 뽑아봐 주십시오. 지금은 쓸모도 없는 툴이지만 옛날에 어떻게 썼는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가이드를 대략 뽑아주셨습니까? 6개 뽑았어요. 저 가이드에 맞춰 이미지를 산산조각을 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쓸수 있는 게 여기 슬라이스고 우측 상단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즈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여기. 자, 슬라이스 프롬 가이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슬라이스가 하나하나 분리가 됩니다. 1, 2, 3, 4, 5, 6, 7, 8에서 16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있어야 여기에서 누를 때 누가 이제 있는 거냐면 얘 슬라이스의 셀렉션 툴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선택하기라고 할때 얘를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그 슬라이스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여역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실체 이미지를 뭐 잘라서 붙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이거 왜 분리했냐면, 좀 전에 이런 속도가 느리던 시절에 얘를 조각조각 내서 보여준다고 할 때, 이거를 save, save for web, 파일에 save for web. 크게 조금 줄여서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지금 제가 아까 셀렉션 툴로 요거 하나만 선택해 놨기 때문에 얘만 하나만 저장이 되니까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밖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여기 밖에서부터 이렇게 전체가 드래그 되게끔 요 슬라이스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되게끔 해주세요. 됐습니까? JPG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퀄리티는 그냥 두겠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저장 옵션에서 HTML 이미지만 되어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HTML과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누차 말하자면 옛날 방식. 그냥 문서에다 저장해 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저장. 그래서 해당 문서 폴더에 가서 파일을 보면 지금 제가 애플의 파일 이름 그대로 해서 HTML이 만들어졌고 저 HTML을 더블클릭해서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이미지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하나하나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 네트워크가 느리던 시절에는 저거 하나하나가 쪼개져서 불러오는 시간 이미지를 가보면 이렇게 다 쪼개져 있다고요. 그럴 때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절엔 제일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딱한 군데 있어요. 이걸 쓸 일이 지금에도 딱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저는 비추입니다. 이 방법을 비추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제품의 설명이나 그런 거할때 쇼핑몰에서 상품 상세가 여러분은 나중에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상품 상세가 보통 보면 다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 긴 게 하나의 이미지라고요. 막 가로는 보통 뭐한 700에 있는데 세로는 막 4, 5천이 넘어요. 이거 한 통으로 확 넣어버린다고요. 왜냐면 쇼핑몰에 상품 설명 넣을 때 상품 설명을 가장 바람직한 건 상품 설명도 그 안에다가 태그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목, 설명, 그거에 따라서 헤딩 태그니, 패러그래프 태그니, 그렇게 해서 태그들을 온전히 다 써줘야 그게 웹 표준이고 그게 검색이 잘 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은 쇼핑몰에 왜 하나씩 다 넣어버릴까? 이거는 그게 오픈몰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페24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광고를 누가 해주냐면 카페이서나 네이버 또는 아니 카페이서 말고 뭐 11번가단가 11번가나 인터파크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만 검색이 제목으로만 되면 장땡이니까 안에 있는 본문의 예의 이 상품 상세의 웹표준 그런 건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냥 한 통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아무리 네트워크가 빨라도 이 이미지가 늦게 떠요. 그럴 때
통으로 길게 돼 있는 거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상세고 쇼크물을 길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산산조각을 내주면 편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뽑고 세로로 잘라주는 건 바람직해요. 물론 저장을 테이블로 저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지들을 한 방에 원투쓰리퍼에서 연번으로 쪼개주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럴 땐 써도 돼요. 쇼핑몰의 상세에서 이미지를. 그것도 만약에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을 이렇게 해서 짜는 게 아니라 상품과 내용에서 내용의 단위별로 이거 다음에 뭐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요 중간에 끊어지게 하면 나중에 혹시 CSS의 영향으로 그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내용 사이를 잘라서 이것도 의미대로 가이드를 뽑아서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빨리 뜹니다. 뚝뚝뚝뚝 한 통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그럴 때 써요. 또 얘를 언제 쓰냐면 한 군데가 더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테이블로 하던 시절 지금은 아는 거고 속도를 위해서 쪼갠다라고 했고 또 어디에서 대여 말을 활용하냐면 이메일. 여러분이 받는 이메일에는 HTML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HTML 코드는 안에 HTML과 CSS와 스크립트는 못 들어가요. 요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HTML 파일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받는 이메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태그에 직접 써 있다고요. 그러면 이메일로 보내는 건 대부분 테이블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레이아웃이 CSS가 다 그냥 고정이에요. 바뀔 염려가 없는 것들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에 CSS를 짜버리잖아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인식하는 거랑 그 안에 있는 코드랑 섞여서 우선순위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선순위가 밀려버리면 웹페이지 내용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CSS 태그에다가 직접 인라인 스타일로,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녀석으로 CSS 스타일이 태그에 직접 들어가요. 그러면 걔는 브라우저가 어떤 거든 사용자 설정이 어떤 거든 간에 이기지 못합니다. 태그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거든요. 테이블로 무식하게 짜놓은 그 녀석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안 깨져요. 그럴 때는 아직도 테이블을 쓰고 아직도 저 테크닉을 씁니다. 이미지를 통째로 분리해서 보여줄 때. 근데 이것도 가장 바람직한 건 이메일을 보낼 때도 태그와 CSS를 적절하게 테이블은 안 쓰더라도 인라인 스타일은 쓰더라도 이미지를 쪼개진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크니까 아니 네트워크가 빠르니까 그때 쓰던 녀석이 이 슬라이스 툴입니다. 여러분은 쓰실 일이 그닥 없을 거예요. 그리고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 있는데 얘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크롭을 해버리면 얘가 조 네모에 얘를 펼쳐서 찌그러트려서 왜곡해서 크롭을 해버려요.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자르면 요 부분만 어쨌든 그냥 그대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제가 요렇게 했어요. 좀 전에는 이 사각형이 어디까지 있었죠? 여기까지 있어서 사과의 이 부분, 요 중간 부분도 보여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끝부분만 잡아서 이렇게 왜곡을 해버렸어요. 그걸 다시 엔터해 버리면 이 부분, 요 부분까지의 내용을 어디까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펼쳐져서 얘를 비틀어서 저장을 해 버립니다. 해 보면 여기 꼭지 이후 부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엔터 두나 돈 아니 하지 너무 많이 했나? 잠깐만 조금만 해볼게요.
완전 왜곡이 돼버렸죠? 이렇게 해서 쟤를 쓸 일이 없습니다용. 웹 디자인에선 쟤를 쓸 일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크롭은 자주 사용합니다. 크롭. 웹 디자인에서도 크롭들은 자주 사용을 해요. 자, 샘플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수업 자료에 보시면, 자, 최근의 트렌드는 세로로 되게 길죠, 그죠? 요 디자인을 보고 레이어들도 일단 큰걸 접어 보시면 잘 보십시오. 여기 다 펼쳐져 있는데 아래쪽에 화살표를 아래쪽 그룹에서 아래쪽에 화살표를 컨트롤을 누르고 눌러볼게요. 그럼 큰걸 한꺼번에 접을 수 있어요. 헤더, 슬라이더, 푸터로 되어 있는 헤더, 위에 메뉴, 슬라이더, 컨텐트, 저기까지를 컨텐트로 두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부터 컨텐트 안에는 또 크게 내용이 구분이 되겠죠. 또 접어보면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타이틀에서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도 똑같아. 아이 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뗄게요. 땡. 떼서. 다시.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여기 붙어 있으면 이 메뉴가 안 나와요. 이렇게. 듀플리케이트해서 오케이 했어요. 저 내용을 유지하면서 저는 태블릿의 모양새를 잡고 싶다라고 해보면 얘의 내용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오게 할 거냐면 768 이하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왼쪽부터 768까지의 가이드를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까 가이드는 왼쪽에서 끌어다 놓으면 그건 정확한 수치대로 가이드를 뽑을 수가 없어요. 요번엔 수치를 입력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대요. 뷰. 뷰에서 뉴 가이드. 위에 메뉴에 뷰에서 뉴 가이드. 뭐야, 이거 단위가 왜 센치야? 단위 좀 바꿀게요. 자, 단위를 바꾸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여기 룰러에서 마우스 우클릭 픽셀로 바꿀게요. 여기 이 룰러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픽셀로 바꾸시면 돼요. 저는 다시 픽셀로 바꿨고요. 다시 뷰, 뉴 가이드. 여기에서 768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버티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76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부터 768 위치에 새로 가이드가 만들어지셨습니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안에 모든 내용들은 이 기존의 PC에 있던 모든 내용들은 이 너비 안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주 하는 게 위에 것만 살짝 해볼 거예요. 이동 툴. 이동 툴. 저랑 똑같은 화면으로 잡을게요. 오토 꺼주시고요. 켜 있으면. 그룹은 레이어로 바꿀게요. 전 제가 원하는 그 레이어만 정확하게 선택하고 싶어요. 이동, 오토 꺼 있고, 레이어. 그 상태에서 로고를 왼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에 레이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만 빠르게 찾으려면 컨트롤 하고 여기 로고에서 클릭해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로고에서 클릭.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가 보면 그 녀석만 정확하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걔 가까운 부모 로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얘를 찾았고 얘의 부모인 로고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겠죠? 메뉴도 그런 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고 해서 모든 메뉴들이 다 여기에 오게끔 하는 거라고요. 모든 좌우 버튼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오른쪽에 라이트도 이렇게 가져와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할때 이제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크롭 툴로
크롭 툴로 이제 여기까지를 자르겠대요. 여기를. 이래버리면, 여기에서 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롭을 해버리면, 뭐가 안 되냐면, 이 이미지를 다시 위치를 바꿔도 여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 살려요. 근데 얘를 언체크 해볼게요. 얘를 언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뒤에 있는 이미지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이미지, 여기 껐다 켰다 해보면 이미지 포토 찾으셨습니까? 컨트롤 클릭해서 이미지, 여기 부분에 포토의 포토 선택 찾으셨어요? 얘가, 좀 전에 만약에 이게 체크되어 있고, 크롭에서 만약에 여기 delete cropped pixel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고 잘랐다고 한다면 이게 왼쪽으로 이동해봤자 이동 툴로 얘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해봤자 저 선, 요 산봉우리 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아까 체크하고 잘라버리면. 그래서 저거 자르면 안 돼요. 걔를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특히 이렇게 PC에서 태블릿, 모바일로 갈때 크롭을 해서 자르실 때 제가 체크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일두번할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잘라보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크롭을 요렇게 여기까지 태블릿까지의 너비로 자른다라고 할때 만약에 얘를 체크하고 잘라버리면 이미지를 움직여 보면 컨트롤 클릭해서 이미지 찾았어요. 옮겨 보면 없다고요. 얘를 체크하고 아까 크롭에서 체크하고 해버리면 오른쪽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크롭 영역 바깥에 있는 건 지운 거라고요. 이미지가 사라졌네? 그럼 또 이미지 가져와야 되지, 축소해야 되지, 그 위에 검게 나오게 하려고 또 해야 되지, 일 많아집니다. 근데, 안 잘랐으면, 딜리트를 안 해버렸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돼요, 요거. 됐습니까? 크롭 툴, 봤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드로퍼, 보겠습니다. 일명 스포이드라고 하는 아이드로퍼를 볼게요. 자, 그냥 지금 PSD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이드로퍼가 해주는 역할은 스포이드니까, 스포이드는 우리가 원하는 그곳의 색상을 스포이드로 콕 찍어서 똑같은 걸 다른 데도 쓸때 거기다 띵 놓겠다는 얘기예요. 스포이드로 색상을 쭉 뽑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가운데 Get Started라는 링크가 있어요. 저 링크의 색깔을 예를 들어 뭐랑 똑같이 해보고 싶냐면 그냥 요 로고에 또는 이 장바구니의 색깔과 똑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얘의 색깔을 저거랑 똑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입니다. 자, 이동 툴돼 있고 오토 꺼 있고 레이어로 돼 있습니까? 이동 툴 오토 꺼 있고 레이어.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여기 부분을 클릭 하시면 레이어에서 그 요소가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눈을 껐다 껐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색깔을 바꿔보겠대요. 더블클릭하고 여기에 오면 팔레트에서 뭔가 할수 있는 포인터로 바뀌지만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아이드로퍼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누구? 예,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면 얘의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어디든 클릭을 하면 그 색상을 콕 집어 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작업을 하다가, 이거 단축키가 뭐니? 아이드로퍼의 아이,
그러면 I 누르면 I를 선택하고 지금 요 색깔 지금이 전경색이 얘인데 난요 색깔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foreground 컬러가 내가 스포이드로 찍은 그 컬러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가져와서 원하는 요소에다가 선택력이 있다면 채우면 되겠죠. 좀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색깔을 채우는 방법은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샘플러는, 컬러 샘플러는 클릭하면, 둘, 셋, 클릭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샵 1, 2, 3에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떤 때 쓰면 좋겠냐면,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 때, 아까 웹 디자인에서 포커스가 배색이 있었어요. 그죠? 배색에서 색깔도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벤치마킹 할 때, 유념해서 확인해야 될 게, 배경색,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 최소한 세 개는 구분해서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주 배경색은 뭐고, 글씨 색깔은 뭐고, 그 중에서, 글씨 중에서도 중요한 건 무슨 색깔로, 또는 링크 중에서도 중요한 색깔은 무슨 색깔로 했는지, 대부분 요세 개에서 이세 개에서 배경색을 원 투로 쓰다거나 텍스트의 컬러가 원 투가 있다거나 하이라이트 컬러가 원 투가 있어서 여기에서 베리에이션에서 많으면 네개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컬러의 스킴이. 컬러의 스킴이 이렇게 됩니다. 배경은 저 컬러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뭐 하려고 하죠? 이 얘기를 했지? 아, 샘플러 할 때. 그래서 색깔을 미리 이렇게 여기에다 세팅을 해놓고 걔를 보면서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나중에 뭘 만들게 되냐면 스타일 가이드라는 걸 만들게 돼요. 스타일 가이드라는 PSD가 있으면 그 안에 배색, 버튼의 스타일, 글씨의 스타일, 글씨의 위계 다 잡아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PSD로 되어 있으니까 저 PSD에서 원하는 요소를 끌어다가, 링크는 저거 끌어와야지. 폰트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쓴다고 했으니까 끌어와야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페이지마다 일관성을 지키면서 웹 디자인을 할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뭐 샘플 칼라는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룰러는 어떤 때 쓰냐면, 잠깐 여기 샘플이 있던가? 룰러도 딱한 군데 쓰거든요. 여기선, 얘를 임시로 열어볼게요. 우리 샘플 받은 거에서 프레임을 한번 열어볼게요. 프레임 JPG. 파일에 오픈 프레임 JPG 열어볼게요.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는 일단 가릴게요. 컨트롤 세미콜론. 다시 보이게 하는 것도 컨트롤 세미콜론. 자, 이게 지금 룰러 설명하려고 해요. 룰러를 어떤 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삐뚤한 거를 바로 세울 때 룰러를 쓸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룰러 선택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왼쪽 요 모서리에서 오른쪽 요 모서리까지 드래그 할 겁니다. 룰러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룰러를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십니다. 사선으로. 제가 얘를 쓰는 경우는 딱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뭐할때 쓰냐면 스캔을 했는데 스캔한 게 약간 삐뚤어요. 근데 똑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럴 때 얘를 몇 도를 돌려야 똑바로 되는 거지? 그거를 매번 해보고 고치는 건 일이고. 이렇게 룰러를 만들면 이미지 로테이트에 가볼게요.
위에 이미지의 이미지 로테이션 찾으셨습니까? 이미지의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여기 arbitrary라고 해서 임의로 각도를 만들어줘요. 클릭해 보시면 clockwise 시계 방향으로 4.36도 돌리면 수평이 된대요. 그게 룰러를 만들고 하면 나와요. 오케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이제 수평이 됐죠. 확인됐습니까? 네. 이때 말고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거리 이렇게 해서 얘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얘가 뭘 알려주냐면 오른쪽에 가볼까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여기 지금 위드가 64에 하이트가 104래요. 저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 너비가 몇 64라는 거고 이 높이가 102라는 거고 디스턴스 어딨어? 디스턴스 여기 L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냐면 120이라는 뜻이에요. 각도는 뭐 마이너스 57.9도라는 뜻이고. 그래서 뭔가의 길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도 이 자를 꺼내서 재실 수 있는데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토샵에서 만약에 여기 지금 왁성 거를 보면 여기 아이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녀석한테 나중에 마진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리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편한 방법은 선택 여역을 만들고 선택 여역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룰러보다. 자, 룰러까지 봤습니다. 다음 봅시다. 여기 포토의 18 열어봐 주세요. 기본기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툴에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토의 18 열어 주시면 조금만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지금 김이나 주근깨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을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여기는 다 보정과 관련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긴 보정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맨 위에 툴 중에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해당 특정 부분을 힐링, 치유를 하겠대요. 예,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약간 거뭇거뭇한 부분 그 거뭇거뭇한 부분에서 브러쉬의 크기를 키보드 대괄호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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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서 자국이 있는 부분, 이런 턱 부분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점, 점, 점 점, 점, 점 해보면 거의 티안 나게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이미지의 모양대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메워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CS, 이게 아마 6에서 새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얘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어떤 걸 활용을 했냐면 밑에 있는 도장 툴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얘가 없던 시절에는 요 밑에 도장 툴을 썼어요. 도장 툴 볼게요. 클론 스탬프 툴을 선택을 해보십니다. 클론 스탬프 툴은 지금 만약에 조금 제가 더 많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F12에서 리볼트 했고요. 여기 부분에 지금 거뭇거뭇한 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부분, 요 부분을 도장을 콩 찍어서 복사해서 여기에다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뭐 해볼게요. 여기를 하는데 Alt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걸 복사한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로 옮기면 지금 그 부분이 복사된 게 눈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걸 똑 떼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스팟 힐링 툴이 없을 때는 이걸 가장 많이 썼어요. 근데 얘도 많이 하면 뭉개져요. 여기 눈썹을 클릭해서 눈썹을 이렇게 그리면 위에 눈썹이 하나 더 나온다고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됐습니까? 다시 스팟 힐링 툴로 가볼게요. 자, 스팟 힐링에서 제가 지금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바꿔줬어요. 여기도, 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던 힐링 브러쉬 툴로 한번 해볼게요. 힐링 브러쉬 툴로 하면, 얘도 누구랑 똑같, 이게, 도장 툴하고 섞어서, 도장 툴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Alt를 눌러서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도장 툴보다는 조금 더 경계가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채워줘요. 도장으로 Alt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여기다 브러쉬로 하면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도장은 도장 툴로 다시 한번 보면 도장을 제가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얘가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뭐 밀려요. 이렇게 해서 보면 얘가 밀리는데 힐링 브러쉬 툴로 다시 선택하고 이 부분을 Alt로 선택하고 하면 지금 그리는 곳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아요. 약간 완급 조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가 여기 부분이 분명히 동그랗게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면 아니에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누가? 요 녀석이. 얘도 Alt랑 같이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보정을 해주는 거고, 이 녀석은 Alt로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점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고, 패치가 아주 유용합니다. 패치를 한번 해볼게요. 패치 선택하셨습니까?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청바지를 덧댄 것처럼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의 천을 따서 여기에 붙여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따서 얘를 어디로? 여기로. 그러면 그 자리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다시 F12 해볼게요. 아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여기를 동그라미로 선택을 했고요. 이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저걸 선택력으로 따가지고 딱 붙였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저 경계가 부드럽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놓으면 어때요? 감쪽같이 그 부분을 없애줍니다. 확인됐습니까? 패치 툴로 이렇게 보정할 수 있어요. 흉하니까 다시 돌릴게요.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녀석으로 여기에서 아까 누굽니까? 라소 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똑 떼서 아이고 패더가 있군요. 패더 좀 뺄게요. 다시 라소 툴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J에서 복사를 하고 그걸 여기에 띄우면 여기가 이게 잘라진 지점이 이렇게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무슨 툴로 하면 이 패치 툴로 하면 그 경계 부분을 해당 이미지 경계 부분을 되게 부드럽게 감쪽같이 처리를 해주는 녀석이 이 패치 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두개 교체하는 거라서 나오면 설명을 하고요. 아이, 레드 아이 한번 볼게요. 레드 아이는 언제 쓰냐면 지금 이 여자분의 눈동자가 약간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 레드 아이. 네. 자, 리볼트라고 다시 보니까 제대로 되는군요. 자, 여기 부분에 지금 눈동자가 되게 빨간데 빨간 가운데 부분을 제가 지금 저 툴로 살짝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네, 빨간기가 쏙 빠집니다. 여기도 네, 오른쪽도 클릭을 해봤어요. 그래서 눈만 빨갛게 동동 뜰 때, 그때 이걸 사용해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